오늘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온 영적 싸움에 우리 승자가 되는 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잘하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만난 이 도적대, 아주 잘 훈련된 아말렉의 군사들과 마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칼과 창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생존권을 가지고 싸우는 육체의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산 아래에서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육신의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산 위에서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우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싸움이 함께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빙산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빙산의 겉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끼지만 그 빙산을 움직이는 거대한 빙산의 뿌리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잘 모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뒤에는 더 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수면으로 보이는 것 외에 그 뿌리가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싸움이 있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투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영적 배후를 깨닫는 것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 전쟁을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의 초기부터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 이후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의 지도자로는 모세를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로는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록하고 외워서 들린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승리의 원리가 담겨 있고 또 거꾸로 생각하면 실패의 원리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이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기기도 했고 패하기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밀고 끌고 당기는 과정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승리의 이야기도 있고 실패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럼 언제 실패했느냐?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그들이 패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힘을 얻고 그 손이 다시 올라갈 때에 이 전쟁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런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손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오면 실패한다. 자, 그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그 싸움은 이긴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승리에는 그냥 모세의 손의 승리가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칼의 승리가 있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사용됐지만 진짜 승리는요, 그 손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을 그들이 깨달아야 이 전쟁에서 제대로 배운 겁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 그런 뜻이지요. 승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승리의 원인, 거기에 동원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승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신앙과 이성이 함께 협력해서 거둔 승리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영성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사이에 균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영적이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냥 기도하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을 영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개념입니다. 모세가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는 분별력과 함께 행동하는 힘, 즉 이성적 분별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힘도 있었고 영적인 분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천력 함께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별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순종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은행에 있으면 은행 앞에 저기 무인으로 사람 저기 다 퇴근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요즘은 그냥 다 문 열고 들어가지만 과거엔 거기 들어갈 때 카드를 딱 긁고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카드를 딱 긁으면 빨간불에 파란불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저 연희동에 있을 때인데 지나가다가 그 외환은행 앞인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처음 써보나 봐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여기 뭘 이렇게 긁으시오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카드를 딱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이 파란불로 딱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긁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열리겠지? 안 열립니다. 이상하다. 다시 보고 긁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해야 될 일은 미는 것입니다. 근데 밀지를 않아요. 아, 그래서 뒤에서 제가 소리치고 싶어서 밀어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하나 봤는데 결국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만 하고서 뭔가 하늘에서 꽃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두 가지가 함께 있죠. 내일이 바로 그날인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서서 기도할 테니 너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고 싸울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신앙과 이성 두 가지가 온전히 조화를 이룬 사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의 가장 균형 잡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모세의 느헤미야를 들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를 반대하는 자들이 계속 나와서 괴롭힙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뭐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일을 합니까? 진짜 괴롭히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괴롭힙니다. 무고합니다. 참소합니다. 회유합니다.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말을 흘립니다. 아주 온갖 방법으로 그를 괴롭히고 마음을 압박해 들어갑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이런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호소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한번 보면은요,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 귀족들과 민자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만 아니라 육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을 대비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요, 권면만 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대책도 세웠습니다. 위협을 직면한 후에 백성들의 한편을 일하고 다른 사람을 싸울 준비를 하도록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4장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여기서 보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기도한 후에 싸우라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기를 갖고 뒤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요,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준비한 사람, 싸움을 대비한 사람이 헛수고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방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능력 따라 해야 할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행동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 다들 좋은 옷 입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나오지만, 나오시는 분 중에서 말 못할 고민과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작은 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바울사도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그와 동행함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그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이성이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또 전쟁 승리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싸울 때 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모세, 여호수아 이들이 이 첫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자, 이 전쟁 승리의 주역은 모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함께하는 팀이 존재합니다. 모세의 영적 싸움에는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싸워줬습니다. 아론은 그의 형이었고, 아마 그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로 훌은 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그들이 함께 도와줬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도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택하여서 함께 나가 싸웠습니다. 영적인 승리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 싸움에 승기가 잡히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 기억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어떤 사람은 1대 850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엘리야는 혼자였고 저 앞에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1대 850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에 가보면은 이 갈멜산에 올라가면은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엘리야가 손에 칼을 들고 딱 이렇게 있는 멋진 동상이 있어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과연 엘리야 혼자 싸웠을까? 엘리야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요,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뿐입니다 그러면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혼자 남았었을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갈멜산의 전투가 있을 때에, 이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 엘리야 혼자 싸웠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영적 풍토가 얼마나 어두웠을 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찍소리도 못했고 주의 선지자는 죽임당했고 숨었고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잠잠했던 시대였습니다. 공포정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남아있는 7천명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분명히 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인 풍토를 좀 바꿔주십시오. 역전을 일으켜주십시오. 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승리하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전투를 치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들 중에 일부는 금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때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그 일을 지금 이루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뒤에서 기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승리 뒤에는, 작은 승리 뒤에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승리한 것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생각도 해요. 가끔씩 설교하다 피곤할 때도 있는데,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보면 그 우리 말하, 아 갑자기 영빨이 왔나 봐. 아닙니다. 저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협력해 주기에 피곤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고, 가끔은 더듬적거려도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모세는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그런 싸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모세는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보해라 기도해라 선포하기가 참 아직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혼자 가지 않고 도와줄 사람을 구했어요.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손 들고 기도했을 텐데 그가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럴 때에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힘든 팔, 피곤한 팔이 점점 내려올 때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팔을 내리고 아이고 피곤하고 고단해서 안 되겠다 여기서 끝 했다면 이 전쟁이 도무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영적 리더는 스스로 싸웁니다. 무엇과 싸우냐면요, 피곤함과 싸움입니다. 낙심과 싸웁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돕는 손길이죠. 격려가 필요합니다.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칠 때 옆에서 돕는 그 두 사람, 함께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 때문에 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주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기도에 다 승리만 했습니까? 팔이 내려왔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겁니다. 싸움에 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두질 않았어요. 내가 도와야지, 내가 거들어야지 하면서 그 손을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문제가 되는 거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은 다시 올라갔고 돕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그 손은 올려졌고 하나님은 그 손을 보시고 그 싸움에 승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영적 싸움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혼자 살려면 안 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 겸손하게 내가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 있어 싸우는 것 중요하지만 혼자 믿음 갖고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때에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혼자서는 못합니다.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동역자가 있을 때에 이 신앙생활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이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사정 누구보다 먼저 알고 1번으로 기도해 줄 사람들입니다. 같은 여전도의 남전도의 회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때마다 나눴던 기도 제목 갖고 끝까지 기도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사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일에서 성공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성가대원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함께 화음을 맞추어서 연약한 점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협력하고 함께하는 승리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 있습니까? 조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해야 됩니다. 가끔 교회 와서 그런 분들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만 받고 가면 되지 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입니다.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추울 때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 앞에 나왔을 때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전쟁 승리는요,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이 승리의식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에 결코 진다는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설 때 이 전쟁에 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보고 이 손을 보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아마 확신하고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가 않았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결국은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냐면요, 이 승리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후세대가 계속해서 치를 일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자,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요, 모세나 그 전쟁을 경험한 사람만 아니라 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그것을 전부 기억할 수 있도록 후세대를 위해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호수아 귀에는 외워서 들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런 싸움을 계속 싸울 텐데 이 원리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그 마음판에 새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이제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잘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살 때에 어떤 싸움에서든지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승리의 유산, 승리의 원리, 승리의 마음을 우리가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다는 마음, 믿음, 결단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져야 될 중요한 의식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승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앞에 닥쳐진 싸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무엇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닥쳐진 어떤 문제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싸움의 원리를 가지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승리는요, 작은 싸움이 거듭될 때 큰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올해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자 결단했던 일들 얼마나 잘 이루고 계십니까? 연초되면 항상 그런 계획을 세우죠. 올 한 해 동안 성경은 일독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쉽지 않은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다면 작은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매일 세 장씩 읽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에서 매삼주오라고 아십니까? 매일 세 장, 주일 다섯 장, 그러면 1년 일도 갈 수 있어요. 하루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쌓여서 1년에는 최소한 일독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작은 것에 승리해야 됩니다. 내가 매일 새벽 기도할 거야. 하루씩 하루씩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좀 크게 성공하면 크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말 거야. 그러면 적게 볼 때 헌금하신 분이 클 때도 헌금합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지 한 방에 하겠다. 그 한 방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올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도 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승리를, 승리의 원리와 감격을 우리는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라, 여호수아는 특별히 이걸 아예 암기하고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의 원리를 잊지 않고 그 원리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겨본 사람은요 그 원리를 가지고 또 이깁니다. 또 승리합니다. 학생들도 공부할 때요 1등 해본 사람이 1등을 할 줄 압니다. 흔히 하는 말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본 사람이 합니다. 저도 공부라는 걸 조금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아주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아, 공부를 안 하던 사람 열심히 하고 나면요 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잘하려면요 그 생각이 든 순간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탁월한 점수가 나옵니다. 열심히 뭘 보다가도요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올진 않을 거야 하는 거 몇 개가 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은요 그것까지 다 해요. 그리고 나중에 흐뭇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가 나와요. 승리를 해본 사람이 승리할 줄 압니다. 빈틈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 후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니시. 그리고 나서도요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는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나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몇 번 실패했다고 실패자 의식 갖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5,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힐 건데 하나님도 그들을 계속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영적 싸움의 원리로 싸워 이겨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이 들었습니다. 가끔 병 들었을 때 가보면은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감기나 뭐 이런 정도는 괜찮지만 중병이 들었을 때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목사로 신방 가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딱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태를 그대로 아뢰고 맡기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병원에 신방할 때마다 첫 번째는 무력감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무력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장벽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식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워낙 빨리 변해요.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힘들어요. 변화의 속도가 이전보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살아왔을 때 이렇게 했다 경험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요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주는 경험의 이야기를 전설 따라 삼천리로 듣습니다. 옛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옛날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 아, 이 얘기가 그 뭔 얘기래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들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86년에 제가 대학교 들어갔는데 제 대학교 1학년 때 평점 2점대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놀래요. 그때는 데모하느라 공부들을 안 했거든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학점을 되게 짜게 줬는데 제가 2점대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콧김을 푹 피우면서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전설을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는 세상 다릅니다. 제 고등학교 수학 뭐 이거 국어 이거 시험 문제 보고 옛날에 저도 공부라는 거 좀 해봤기 때문에 우습게 딱 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못 풀겠어요. 뭐 이런 희한한 문제가 다 있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대 문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변화해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원리 한 가지는 가르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산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지혜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의지와 결단을 가져라. 이게 우리 후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귀중한 조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어떤 영적 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방법,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 후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